나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셔요? 충남 괴천시 초평면 한 농가의 장례식장에서 고농축 살충제가 된 막걸리를 마셔 한 명이 사망하고 네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는 최모 씨를 긴급 체포해 밤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침입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 취장님 오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왜 그래요? 그 일 때문이지 뭐. 그 딸내미 년 하나 나타났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나 뭐하는 거야? 사람도 안 하고? 아픈 사람 불러놓고 뭐하는 거야 지금? 살인 용의자 찾고 있잖아.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왜 그래요? 그 일 때문이지 뭐. 나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셔요? 제가 죽였어! 딸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 딸내미 년 하나 나타났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아픈 사람 불러놓고 뭐하는 거야 지금? 살인 용의자 찾고 있잖아. 어머니가 정말로 결백하다고 생각하세요? 막걸리에 농약이 들었어? 이런 경우가 어딨지야 이런 경우가. 전부 다 제가 죽였죠. 피고인, 제가 누굽니까? 잘 모르겠슈. 딸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여요? 제가 보기에도 어머님이 누명 쓰신 것 같아요. 침입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누굴 죽이기라도 했나요? 이번 사건 담당하게 된 홍성지청 신철민입니다. 여러모로 이 사건에 관심들 참 많으시네요. 부장검사까지. 이 아저씨 자주 왔어? 이 사건의 키는 추이네요. 딸내미는 계속 그렇게 설치고 다니고 놔둘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왜 그래요? 다 그 일 때문이지 뭐. 새끼는 애미만 있으면 돼요. 재판꼴이 개판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바로 잡을게. 확실히 본인만 주전자에 막걸리를 넣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시란 말이요? 빼낼 때가 있고 깊게 수신할 때가 있어요. 범인 찾았어, 범인. 주고 보세요. 내가 결백을 증명할게. 한 농가의 장례식장에서 고농축 살충제가 된 막걸리를 마셔 한 명이 사망하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는 최모 씨를 긴급 체포해 밤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께 구속 집행 정지를 요청드립니다.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이상하죠. 목격자 진술도 거짓인 것 같고. 변호사입니다. 직계가족이고요. 누구셔요? 여지껏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면 되는겨? 확증 없이 심증만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건 엄밀한 표적 수사입니다. 딸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여요? 여가 어디래요? 치매가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죠. 여가 거기요? 여가 거기라니까? 어머니가 정말로 결백하다고 생각하세요? 박진다고 그러시오! 당신 집에서 준 막걸리 먹다 죽다 살아난 피해자고! 아, 취장님 오셨어요? 충청동에서 봉사해줘. 다 취해지기 전에 그만해요. 그 딸내미는 계속 그렇게 설치고 다니게 놔두게. 내가 한 건 대천을 아끼고 사랑한 것밖에 없어. 근데 엄마는 자기 잘못이래. 증인석에 서면 누나를 꼭 보고 있어. 본인 말고 주전자에 막걸리를 넣은 사람이 또 없어요?
불러. 불러 아무것도 불러요. 얼마? 엘자마크 형광색 운동화. 봐봐, 똑같잖니. 어 맞네. 어 뭐요? 용의자 빼돌리는 게 분명이야. 넌 여기서 이 봉고차 따라가. 그 딸내미년 하나 나타났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주고 보세요. 김 반장님, 대천 농약 막걸리 사건 좀 알아봐주세요. 목격자 진술도 거짓인 것 같고 침입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누굴 죽이기라도 했나요? 낮에 가장 이어 마음 있냐? 여가 거기라니까! 정수야, 이 아저씨 자주 왔어? 아주 시장님 오셨어요? 그 딸내미는 계속 그렇게 설치고 다니게 놔둘게. 본인만 주전자에 막걸리를 넣었다는 거죠? 브랜드 아파트 몰라요! 딸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여요? 뭐 하는 거야? 사람도 안 하고? 어머니가 정말로 벌뱉었다고 생각하세요? 재판꼴이 개판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바로 잡을게요. 나와요! 두고 보세요. 내가 결백을 증명할게.